안녕하세요, 연세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군대 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었고, 또 많은 예비역 병장들이 좋아할 조식. 비엔나 소세지 케첩볶음이랑 나머지 뭐 미역국, 김, 그리고 우유까지. 아침 메뉴 중에 최강의 메뉴거든요. 병장도 이제 취사장이 가게 만드는 그런 조합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네, 포크숟가락, 포카락. 제가 만들었는데 진짜 간단해요. 재료 한 번에 다 때려 부은 다음에 케첩 붓고 설탕 좀 부어주고 계속 볶아주면 돼요. 미역국은 그냥 팩으로 파는 거 넣어서 끓였는데 진짜 미역국 맛이 나요. 우유는 밥 먹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분들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밥다 먹고 마지막에 다 때려 먹었어요. 리빙 가서도 밥이 익어 나오면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리빙 가서는 아닌가? 자, 지금도 생각나는 밥은 이거랑 꼬리곰탕의 오징어 젓갈.
보니까 맥주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, 병원에서 나 목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술 먹지 마라 해가지고 거의 약간 사형 선고?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. 제가 생각하는 군대 음식 베스트, 이건 진짜 베스트 원. 거기서 명칭은 비엔나 소세지 케첩 볶음인데,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소야를 한번 먹어봤습니다. 간혹 가다가 진짜 옛날 생각나면은 군대 음식 많이 할 거니까 혹시라도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